피포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피포지 정상회의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피포지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피포지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어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글로벌 협력체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만큼 참여 국가들도 각 대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기후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고, 1997년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5년 선진국을 넘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약속하며 실천하기로 검증한 파리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2017년 피포지가 출범을 하였고, 2018년 1차 피포지 정상회의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2차 피포지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7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식량 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피포지의 5가지 중점 분야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개의 특별 세션도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5월 30일이 진행되는 에너지 세션은 A Greener Planet with Innovative Energy Solutions를 주제로, 푸른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피포지 회원국들과 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 실현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에너지 전환 우수 사례의 메인 전시와 그린뉴딜 에너지 기술 협력 우수 사례 특별관으로 구성된 온라인 홍보 전시회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이기 때문인데요. 국내외에서 많은 정상들과 인사들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논의를 하여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가 향후 기후대응 노력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2021년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